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앞에 영상 보고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5500, 5600, 5700X 라이젠 CPU를 기존 5600X와 5800X를 가져와서 게이밍용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럴 거야. 성주는 또 게이밍만 비교하네. 아, 그건 아니고요. 요번에 뭐 전력 소비량 및 온도도 한번 체크를 했고요. 멀티 성능까지 체크를 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신제품이 어떤 능력을 보이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송조님 이제 끝물 아니에요? 뭐 범위아 시리즈 고스톱 신형 나오는데 누가 산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기존 3000 시리즈 쓰시는 분도 여전히 업그레이드 용도로 5000 시리즈 보고 계시고 가성비 있게 당장 PC가 급한 분들은 오늘 영상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AMD 4세대 5500부터 한번 볼게요. 5500 신형인데 요게 아쉽게도 버미어 혹은 베르메르 요거 기반 CPU가 아니라 세잔 기반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내장 그래픽콘은 죽여서요. 그러다 보니까 딴 애들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딴 애들 8종 게임 평균이 160에서 170 사이에 나올 때 요 녀석은 12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뭐 캐시가 좀 적은 세잔 기반이다 보니까 게임의 성능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력 소비량은 실제로 뭐 테스트 해봤 한 670W 내외니까 매우 전력 소비량은 적죠. 적고 뭐 싱글 성능이나 멀티 성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5600하고 별 차이가 나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작업 용도로 좀 저렴하게 구하겠다 할 때는 나쁘지 않은데 이제 게이밍 용도는 별로인 것 같아요. 또 웃기게도 기본 전압이 약간 높아서 똑같은 쿨러를 이용했거든요. 2열 순행 좀 싼 거 썼어요. 그 EMTEC 거 레드비 썼는데 얘는 64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기본 전압이 막 1.2 후반 뭐 이래 나와서 그래요. 다른 애들은 이제 멀티적으로 사용하면 1.1V 정도 나오는데 얘는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성전 입장에서 어떤가요? 5500 쓸 것 같나요? 저는 엄청 싼 거 아닌 이상 굳이 사진 않을 것 같아요. 게임이 정도면 좀 싸더라도 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CPU는 뭘 것 같아요? 네, 5600 노말입니다. 5600 노말은 5600X와 함께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로스트아크에서 최소 프레임은 거의 동일하고 평균 프레임이 미묘하게 차이 납니다. 한 4프레임 뭐 적지 않은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저 정도면 큰 차이도 아니죠. 배그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다시 재봤는데 이상하게 뭐 5600 노말이 조금 더 잘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최소는 마찬가지로 5600X가 약간 더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롤 같은 경우는 5600X가 조금 더 잘 나왔고 최소는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셋업 툼레이더도 5600X가 좀 더 잘 나왔고 최소도 좀 더 잘 나왔습니다. 근데 디비전은 좀 고사양 게임이죠. 거의 똑같게 나왔고요. 상구지 토탈로도 진짜 오차 범위 안으로 거의 똑같게 나왔습니다. 사이펑크도 거의 똑같게 나왔는데 이상하게 뭐 오차 범위겠지만 5600 노멀 했을 때 최소가 약간 높게 나오는 이상한 경향을 좀 봤어요. 대신 이제 또 포르자 호라이즌에서는 거의 또 똑같이 나오고요. 그래서 쭉 다 재보니까 뭐 그래도 5600X가 미묘하게 1% 프레임이나 평균 프레임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격차가 너무 적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얘네 차이가 구조가 완전 똑같고 딱 하나 차이 납니다. 무슨 차이가 나냐면은 클럭이 달라요. 무슨 클럭이요? 올코어 부스트 클럭 기준으로 5600 노멀 같은 경우에는 4.45 정도가 나오고요. 5600X 같은 경우에는 4.65가 나옵니다. 딱 0.2 클럭 차이 나게 그렇게 조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다 보니 기본적으로 똑같은 CPU니 클럭만 뭐 0.1, 0.2를 바꿔봤자 얼마 차이 나겠어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시네벤치 같은 거 돌렸을 때도 사실 거의 둘이 똑같이 나오고 싱글 성능이나 뭐 멀티 성능 CPU G로 돌렸을 때도 5600X가 미묘하게 높긴 하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나옵니다. 온도까지 거의 똑같이 나오고요. 전력 소비량도 거의 똑같이 나와요. 아, 진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5600 노말이 5600X보다 한 2만원 싸게 나온다 그러면은 정말 가성비 있게 5600 노말 가는 것도 게이밍 용도는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작업 용도로도 차이가 없으니까 아마 서서히 5600X의 가격이 살짝 높아지고 5600은 기존 5600X보다 약간 낮은 가격에 나오면서 균형을 맞춰가고 여러분은 5600 위주로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새로운 가성비 CPU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그럼 5700X는 어떨까요? 5700X를 기대한다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5800X나 5700X는 지금 인텔의 12600K나 KF 있죠, 요 제품이랑 이제 램업을 하면 서로 비슷한 게임 프레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보드 기본 보드 쓰던 게 AMD 거다, 예전에 거 뭐 B450 아니면 550 보드 쓰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3000 시리즈 쓰다가 별로 부담 없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신규 구매하기에도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 보드값 생각하면은 인텔보다 좀 더 싸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뭐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중장점을 봤는데 57, 58을 싹 비교해보면 얘네도 거의 똑같아요. 뭐 로아 같은 경우에는 1, 2프레임 오차 범위, 배그도 뭐 1, 2프레임 오차 범위, 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5800X가 잘 나왔는데 이거 싱글 코어 클럭이 잘 터져서 그런 것 같아요. 롤은 그런 것 같고, 롤이 아무래도 코어를 한 개만 갈고 있는 거의 셋 오브 트레드도 거의 오차 범위, 디비전도 오차 범위고, 상우지 토탈로 사이펑크, 포르자 싹 다 오차 범위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평균 프레임이 자 5프레임이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정확히 얘기하면 4.5프레임이겠죠? 근데 여기서 롤을 띠 빼버리면 그냥 똑같은 제품이라 봐도 게이밍에서는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멀티 성능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단 시네벤치 성능 차이가 꽤 큽니다. 얘는 4700점 나왔어요. 두 번 다. 1차, 2차 다. 근데 5800X는 5000점 넘게 나옵니다. 5000점 중반이 넘어요. 거의 막 1000점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CPU-G를 돌렸을 때도 보시면은 성능 차이가 좀 나 보이는데 싱글도 꽤 차이가 크고요. 30점 차이니까요. 멀티 성능도 보시면 800점 차이로 제법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5800X는 기본으로 전력 공급량이 EDC 기준으로 140A가 되어 있습니다. 와트 기준으로 한 150W 정도가 되는데요. 근데 5700X는 기존 이제 5600 시리즈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90A. 그러니까 PBO를 키지 않으면은 전력 공급량을 아주 제약을 심하게 걸어놨어요. 108W 정도로요. 그래서 이 전력 소비량 차이가 좀 나요. 한 50W 차이 나거든요. 5800X가 50W 정도 더 먹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5700X는 이제 고부하 상태에 놓이게 되면요, 아주 그 멀티 성능을 제대로 뽑아 쓰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전력 공급량이 부족해서 성능이 제약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다 보니 확실하게 멀티 성능이 좀 처집니다. 게임의 성능 진짜 거의 똑같이 나왔는데 멀티 성능 확실히 좀 처지더라고요. 근데 특이한 거 하나 봤습니다. 온도가 여기서 제일 착해요. 어이가 없었는데 제일 착합니다. 이게 이상했어요. 똑같은 쿨러 썼고 썸을 바르는 방식도 당구장 모양으로 발랐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거의 없을 건데요, 몇 번 다시 재봐도 얘는 50도 초로 나오더라고요. 2열 순행, 그것도 저렴한 레드빗으로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팔라딘을 꽂아봤습니다. 팔라딘 꽂고 돌렸는데도 온도가 착해요. 아마 여기 팔라딘 꽂고 돌렸는 내용이 있을 텐데 잠시만요. 이게 이제 5700X를 팔라딘 이렇게 400, 3만원 채 안 되는 29,000짜리 쿨러 돌렸는데 시네벤치 돌리는데 CPU 온도가 이거밖에 안 나와요. 물론 라이젠 마스터 기준에서 좀 낮게 나오긴 하고 지금 여기 가게이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14도예요. 별로 따뜻하지 않거든요. 따뜻하지 않긴 한데 그래도 온도가 너무 착한 거 있죠.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집에서 재니까 한 52도쯤 나오더라고요. 집 실내 온도 24도인. 그래서 5700X는 가성비 있게 게이밍으로 가겠다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뭐 B450 터프 프로에다가 그냥 5700X 꽂고 거기에다가 팔라딘 400 꽂고 이렇게 짜면은 보드값도 싸고 쿨러값도 싸게 해서 게임 성능은 12600K랑 별로 차이 나지 않게 램오버만 살짝 하시면 그렇게 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거 PBO를 키니까 지금 제 기가바이트 보드가 이제 보고 있는지 몰라도 부팅이 안 돼요. 이거는 뭐 바이오스 패치다 보면 해결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베타 버전 바이오스 쓰고 있거든요. 아직 정식 출시 되기 전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아마 PBO를 키게 되면 5800X와 뭐 발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정도로 좁혀지면서
이거 성능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유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5700X 기다리신 분한테는 나름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저렴한 쿨러를 이용해서 게이밍 성능 5800X와 거의 동일하게 뽑아줄 수 있다. 가격만 착하게 나오면은 450이나 50 보드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사볼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혹은 혹시 뭐 신규 구매하더라도 뭐 12600K한테는 사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한번 고민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AMD 팬보이 기준으로 하여튼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하니까 5600X하고 5600 노멀은 보시다시피 100분율로 평균 프레임은 2프레임 차이, 그리고 100분율은 딱 1% 차이입니다. 차이는 체감이 되지 않을 정도겠죠. 거의 똑같습니다. 게이밍 기준으로 5600X 마이너스 5500은 41프레임 차이고, 거기에다가 26%,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두 단계가 넘어서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5500X는 그냥 추천을 안 드리겠습니다. 5700X 마이너스 5600X는 2% 차이, 이것도 솔직히 체감은 안되겠죠. 4프레임 차이인데 뭐 어쨌든 5700X가 조금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줬고, 5800X 마이너스 5700X도 딱 1% 차이로 보시다시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롤에서만 이렇게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오차범위나 그래요. 나머지는 다 1%고 롤에서만 8% 차이 나서 평균이 1%가 찍히긴 하더라고요. 자, 테스트 결과 결국 5600은 5600X와 동일한 게이밍 성능, 5700X는 5800X와 동일한 게이밍 성능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700X는 희소식, 5800X와 다르게 순행을 쓰지 않아도 된다, 공랭 2-3만짜리 저렴한 걸로도 온도가 커버가 됐다, PBO를 키지 않는 이상,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네요. 하지만 막내로 출시된 5500의 경우 게임 성능 형편없어 게임 용도로는 구매하지 마시라, 뭐 작업 용도로는 그냥 5600 노멀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더라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겠네요. 혹시나 성준이 왜 이번 거는 인텔 걸 빼버렸는데요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제품을 지금 엠바고 해제 4일 전인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4일 동안 빡세게 돌렸는 게 이 영상이에요. 이 게임 하나당 보통 여러분 보는 그 장면 하나에 3번 이상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내서 이렇게 프레임 뽑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간당간당해서 인텔 거 다시 찍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거 있잖아요, 그대로 가져왔어요. 예전 거 그대로 가져왔는데, 5600X 예전에 3200일 때 보시면은 디비전이 118-60이죠 여기 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디비전 119-60 오차범위 아니죠? 거의 똑같습니다. 그 상구치 토탈하나 세대오브 툰레이더 103, 117이죠 한번 볼까요? 여기서 셋업 툰레이더 네, 여전히 117이고 사고기 토탈로 여전히 103. 사실상 이때 잘 됐다 다시 재도 똑같더라 이걸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5600X는 이제 이게 램오버 한 상황일 텐데, 램오버 한 상황에서 사실 12400하고 거의 동일한 게임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맞죠? 물론 뭐 1% 프레임은 12400이 좀 더 잘 나왔는데요. 이걸로 3600을 12400 찍기 쉽지 않아요. 5600X는 그냥 찍고요. 5600X는 뭐 발리스틱스 있잖아요. 산소램하고 가격 똑같은 거. 그거 쓰면 그냥 찍어요. 그냥 찍으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가성비는 5600X가 좀 더 좋긴 하겠죠. 프레임은 똑같이 나오니까. 4070 기준으로. 네, 요거보다 이제 이 5600X보다도 좀 더 잘 나오는 게 뭐다? 5800이나 5700X가 될 거고, 얘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얼마 잘 나오냐면은 2-3%가 잘 나옵니다. 2-3% 잘 나온 놈 누굽니까? 12600K가 대충 2-3% 잘 나오죠. 큰 차이 안 나죠. 2-3% 차이 잘 나옵니다. 물론 최소는 확실하게 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평균은 그쯤입니다. 그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순수 게이밍을 생각한다 그랬을 때 이 5600 노멀이 참 쓸만한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텔의 i5급들하고 거의 동일한 게임 성능을 보여줄 겁니다. 램오버 하시면, 안 하시면 대충 한 3% 쳐져요. 3-4% 정도 칠 텐데 하고 쓰세요. 자, 그렇게 오늘 영상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캐시도 빼먹었고 뭐 코어나 스레드스도 다 빼먹었는데, 그거는 왜 빼먹었냐면 뭐 기존 제품하고 다를 거 없어요. 클럭만 0.2씩 까졌습니다. 자, 5800X 대비 5700X는 클럭이 0.2 까지고, 5600X 대비 5600은 클럭이 0.2가 까집니다.
그 빼고는 똑같아요. 제가 돌려보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전력 소비량은 물론 뭐 제품마다 1DC 한 개씩이 다르니까 약간씩 다른데, 사실 뭐 나무 스펙, 스레드, 코어 수, 캐시 용량 뭐 이런 건 다 똑같기 때문에 일부러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딱 결론 내릴게요. 가격만 괜찮으면 좀 늦게 나왔지만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5600 노멀 X 말고 노멀만큼은 지금 시점에 구매하셔도 큰 후회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6개월이나 7개월 뒤까지 존버 타는 게 아닌 이상요. 그걸 갈쯤 되면은 아마 신제품 나올 겁니다. AMD. 그때까지 존버 탈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혹시나 여기 좀 미흡해 보이는 게 있다고 싶으면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바이바이.